선택을 많이 하는데 김예현 선수가 자주 보여줬던 투뱅크 선택도 있고요. 네네. 네, 뒤돌려치기는 조금 선택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이우경 선수의 선공으로 두 선수의 크라운에트 FB 챔피언십 32강전 문이 열립니다. 자, 역시나 앞돌리기 형태고요. 그렇네요. 앞돌리기. 조금 깊게 들어간 모양새죠. 짧아지네요. 네. 자, 이 3, 4, 8 초구 배치는 일단 풀어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초구 배치 중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쪽이에요. 네, 뭐 2, 5, 8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이제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면 초구 배치 이제 카드를 뽑는데 그 전까지는 또 이렇게 초구 배치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 또한 다음 대회에는 또 어떤 초구 배치가 나올까 이런 또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비껴치기인데요. 수구 진행을 살짝 뺐다가 진행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조금 덜 빠졌죠. 그렇네요. 자, 두 선수 모두 다 첫 번째 이닝은 득점 없이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우경 선수에게 배치도 쉽지 않아요. 자, 대전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각도를 좀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내공과 일목적구의 키스도 위험합니다. 오우. 오, 키스 잘 빠졌고요.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졌고. 자,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되는데요. 자, 천천히 올라갑니다. 네, 득점. 좋아요. 자, 두 번째 이닝만에 기지개를 살며시 켜기 시작하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야, 여기서 키스 타이밍 정말 아슬아슬하게 절묘하게 빠졌습니다. 마지막에 단쿠션까지 타고 올라가면서 득점 가져가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자, 바로 어드레스에 들어가는데요. 자, 앞돌리기 짧게죠. 앞돌리기 짧게를. 자, 앞돌리기 짧은 코스로. 좋아요. 무난하게 득점 이어갑니다. 연속 2득점. 자, 일목적구가 내공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각도 정말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네요. 1, 2목적구 간의 키스도 잘 제거했고요. 이번 대회 PPQ 라운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린라이트를 활짝 켜고 있는 이우경 선수고요. 제가 좀 까다로운데요. 비껴치기 짧게로 갑니다. 위에 쪽 지금 공이 안 맞았어요. 예. 자, 얇은 두께를 설정을 하고 이제 샷을 했는데 노란 공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약간의 큐미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두 점 기록하고 돌아가는 이우경 선수고요. 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뒤돌려치기를 길게 형태로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직접 갈 거면 상당히 좀 강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자, 긴 각도를 형성했는데 키스가 두 번 나오는군요. 네,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어요. 자, 두 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는 김민아입니다. 좀 더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구가 먼저 진행한 형태를 만들어줬어야 했을 것 같고 그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네. 자, 뱅크샷 조준합니다. 이우경 절묘한 두께가 맞아야 되는데요. 뱅크샷 출발. 이 사이를 관통합니다. 공타.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약간 떨림이 있을 거예요. 이 떨림이 좀 진정되는 시간이 보면은 한 4, 5이닝 정도 지나갔을 때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공이 아주 예쁘게 잘 서 있으면 뭐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지금처럼 좀 배치들이 조금 난해하면 선수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지금 김민아 선수의 배치도 쉽지 않아요. 자,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김민아. 세워치기 형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단장단. 자. 야!
좋아요. 풀어냅니다. 김민아. 자, 3이닝에 자신의 첫 득점을 신고하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아, 지금 약간 역회전을 이용을 해서 원쿠션 이후에 각도를 좁게 형성을 해줬죠. 아주 잘 쳤습니다. 야, 이걸 또 이렇게 풀어내는 김민아 선수네요. 네. 득점 이후에 쓰리뱅크를 노려봅니다. 1-2목적 구간의 기울기가 상당히 좋아요. 쓰리뱅크를 치기에는. 네. 다만 이제 1목적 구의 절반 두께 언저리를 잘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자, 뱅크샷 출발하는데요. 아하. 아, 조금 짧았어요. 예. 행공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 뱅크샷에서 수구 진행을 봤을 때 테이블 상태가 이제 첫날 주된 날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미끄럽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좀 치기 좋은 상태입니다. 미끄럽지 않아요. 당구 테이블 컨디션을 빠르게 좀 파악을 하면서 본인의 샷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인데 지금 좀 둔탁하게 맞았죠. 그렇네요. 두께도 너무 두껍게 맞고 그 두께 대비로 회전도 너무 없었어요. 2득점 이후에 9이닝 연속 공타로 침묵하고 있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다음 선택이 안쪽으로 세우는 선택이 하나 보이고 안쪽으로 세우네요. 네. 자. 자, 한 번 더. 이게 안 맞습니다. 안 맞았네요. 자, 2-3 쿠션이 코너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약간의 굴곡이 생겼어요. 약간의 휘어짐이 생겨버리면서 원래대로 입사반사대로 들어갔으면 이제 득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공이 득점이 안 됩니다. 자, 곧바로 이우경 선수의 다섯 번째 이닝입니다. 대회전이죠. 앞돌리기 대회전. 자, 키스가. 키스가 나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던 이우경 선수고.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 두꺼웠어요. 노란 공이 파란 공과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에 두께를 좀 두껍게 썼는데 그게 좀 화근이 됐네요. 지난 시즌에 우승만 두 번, 우승 트로피를 두 번 들어 올렸던 김민아 선수입니다. 익스텐션까지 지금 장착을 했고 타임아웃도 사용을 하는군요. 벌써부터 타임아웃이에요? 예, 지금 5이닝인데요. 네. 원뱅크를 노려보는 거죠? 그러네요. 자, 오픈 브릿지로 준비를 합니다. 넣어치기인데요. 파란 공은 사이로 빠졌고 득점됩니다. 깔끔하게 해결을 합니다. 두 점 추가하면서 역전 성공하는 김민아입니다. 스코어 3-2. 이제 조금 불편한 자세이기도 했고 또 이제 익스텐션까지 장착을 한 상황이었는데 원뱅크 넣어치기로 침착하게 풀어내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은 이제 개막전 투어였죠. 경주 블러 리조트에서 김가영 선수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했었고 9차 투어 크라우네트에서 스롱피아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김민아 선수였고요. 자, 지금도 김민아 선수가 뱅크샷에 대한 준비가 참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네.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지금 배치 옆돌리기가 키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뱅크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이제 쓰리뱅크로 진행을 돼 버린 거고요. 3이닝 연속 공타의 흐름을 끊어내야 하는 이우경입니다. 자, 횡단 공략. 자, 좋습니다. 득점. 그리고 동점을 만드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3-3.
아, 이공 얇은 두께로 횡단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풀어내는 네. 이우경 선수였습니다. 아주 잘 쳤죠.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대가가 좀 좋죠, 지금. 네. 뒤돌려치기가 좋게 섰어요. 자, 그리고 뒤돌리기인데요. 천천히 다가섭니다. 득점. 네, 좋아요.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점수 4대 3.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전에 그 횡단으로 또 깔끔하게 풀어냈는데 그 다음 배치가 또 무난한 포지션, 네. 또 보상을 또 제대로 받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아, 좋아요.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또 하나의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제 떨림이 좀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앞돌리기 스트롱 느낌이 아주 좋죠. 네, 그러니까요. 짧고 간결하지만 짧은 지점까지는 잘 넣어주는 듯한 느낌의 스트로크 아주 좋았고요. 자, 다음 배치도 좋아요. 비껴치기, 뒤돌려치기 둘다 가능합니다. 비껴치기로 갔고요. 자, 비껴치기 내려오면서 빠질 틈이 없습니다. LPB 무대 입성을 해서 뭐 아직까지는 우승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우경 선수 경기 보면 언제든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실력적으로는 갖추어져 있는 선수고요. 자, 옆돌리기도 아주 잘 쳤고, 야, 정확하게 풀어내네요. 네. 지금 이 배치도 포지션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득점이 되면서 노란공이 너무 붙었어요. 노란공이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아주 좋은 상황이 더 연결됐을 건데, 지금은 조금 두께로 폭이 없는 옆돌리기예요. 좀 두꺼우면 공이 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인데요. 아, 이 방향 공도 좋습니다. 좋네요. 예. 연속 6득점 기록하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하이런 4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우경 선수인데요. 이번 32강전에서 크라운헤드 LPBA 챔피언십 자신의 하이런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이 또 모였습니다. 네. 뱅크샷. 아, 야, 예,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뱅크샷 성공시키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야, 그리고 벌써 지금 10점이에요. 네, 한순간이죠. 네. 첫 번째 세트. 한번 이제 어깨를 풀기 시작하더니 지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속도를 조금 이용해도 괜찮고, 오, 두껍게 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옆돌리기. 야, 좀 아. 짧네요. 아, 이우경 선수 한큐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네. 일단 두껍게 처리하고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거든요. 좋은 그렇죠. 선택인데 일목적과 내공의 교차가 조금 무섭기 때문에 힘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3이닝 연속 공타였는데 끊어내고 지금 8득점. 첫 번째 세트 한점 남겨두는 이우경 선수고요. 김민아 선수의 이어지는 여섯 번째 이닝 공격입니다. 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네. 밀어서 가나요? 아, 끌어서 갔군요. 쿠션. 네. 밀어서 옆돌리기 형태를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살짝 끌어서 앞돌리기를 쳤습니다. 큐를 살짝 든 상태에서 끌어서 앞돌리기. 네. 저게 참 저렇게 서 있을 때, 짧게든 길게든 맞겠지 하고 치면 꼭 공이 먼저 맞습니다. 맞아요. 세트 포인트인데요. 자, 키스 오, 잘 빠지면서 쳤습니다. 득점 가져갑니다. 아, 11대 3. 11점을 먼저 채우는 이우경 선수고요. 첫 번째 세트는 이우경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맨 마지막 3쿠션에서 키스가 상당히 위험했었는데도 잘 쳤습니다. 네, 야, 절묘하게 키스가 빠지면서 1세트 마지막 득점 이우경 선수가 가져갑니다.
폼 컨디션 흐름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지금 뭐 분위기를 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트는 11대 3 이우경 선수가 가져갑니다.